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저희 그 96페이지 그 저희 그 하자 있는 의사 표시 거기 알차입니다. 이제 몇 페이지? 96페이지 저희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의사 표시 여기 할 차례인데, 그럼 여러분 그 저희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이게 뭐냐 하면은, 요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다? 일치한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지금 자, 우리가 이제 하는 거 보면,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저번주에 한 거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슨 표시입니까? 의사 표시잖아. 그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사 표시가 유효하려면은 의사와 표시가 무슨 치해야 된다? 일치. 그지? 무슨 치? 일치. 일치해야 되는데, 첫째 우리는 이제 그럼, 불일치한 거 어떤 게 있는가, 그지? 그래서 우리 법은 항상 일치하는 걸 공부합니까? 일치하지 않는 걸 공부합니까? 일치하지 않았을 때 법이 어떻게 할 거냐, 예? 요 불일치에는 몇 개 있다? 세 개.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 차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이제, 요거는 비정상적으로 일치한다, 그지? 그럼 일치하면 유효, 무효? 유효. 무슨요? 유효인데, 요거는 비정상적으로 일치한다, 그지? 비정상적으로 일치.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여기는 어떤 게 있냐면, 요게 이제, 요거는 우리 책에서는 요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 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해서, 어떤 게 있냐면은 사기강박에 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 그지?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저번 주에 요까지 하고, 오늘 하고자 하는 게 요것도 일치. 무슨 치? 일치. 그걸 뭐 있는 의사표시라고 말 쓴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한다. 96페이지, 그지? 자, 근데, 여러분, 책에는 너무 자세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학원에 왔을 때는 무슨 판 본다? 칠판. 그지? 집에 가서 이제 책은 집에서 하는 거다. 어떤 게 이제 막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돼야 된다. 처음 하는 사람은. 막. 어떤 사람은 막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책 보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엄청나게 힘들다. 처음에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강의 듣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치다? 일치, 그지? 무슨 치? 일치. 일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근데 어떻게 일치한다, 이거야? 어떻게 일치하나, 빨리? 비정상적으로 일치하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요 사기 강박, 요걸 이제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 사기 강박의 특징이 뭐가 특징이냐면은, 특징이 2단의 고의를 요한다. 이렇게 한다.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 그럼 2단의 고의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몇 가지 요소? 두 가지 요소. 사기 같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기망행위와 착오가 있어야 된다. 무슨 행위? 기망행위와 착오가 있어야 되고, 왜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다 이러냐 하면, 사기 강박을 붙여서 이야기하냐 하면 구조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요 강박도 역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지. 어떤 게 있어야 하냐면, 강박행위와, 무슨 행위와? 강박행위와 무슨 심? 공포심. 이런 게 있어야 된대.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좋다.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파트 하고 있나? 의사표시, 그지? 그지? 그러면 의사표시 하면은 기본은 뭐 어디서부터 출발하노? 갑이 을에게. 이렇게 해서 출발하잖아. 그지? 뭐 해서? 갑이 뭐에게? 을에게. 그지? 그러면 여러분, 항상 그 계약은 몇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데, 두 사람. 근데 두 사람은 같다 다르다? 같고 대등하다, 그지? 대등한데 어느 한 사람을 뭐로 삼아야지? 기준. 근데 여기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삼노? 갑.
그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는 누가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갑이 을에게. 그지? 근데 갑이 을에게 하기 전에 사이강박은 먼저, 무슨 자? 먼저. 무슨 자? 먼저. 무슨 자? 먼저. 무슨 자? 먼저. 무슨 방이? 상대방, 을을 상대방이라 한다. 갑을 무슨, 갑을 뭐라 그러고? 표자, 을을 무슨 방? 상대방인데. 자, 무슨 자? 먼저. 무슨 자? 먼저. 무슨 방이? 상대방이 표자에게 기망행위를 한다. 예? 그러면 이 뭐를 기망행위라고 하냐면은 속이 간단하게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기망행위라 한다. 예? 어떤 행위를?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기망행위라 한다. 예?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기망행위라 한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어쨌든 먼저 무슨 방이 상대방이 표자에게 무슨 행위를 하고 기망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면 갑은 좋다 나쁘다? 좋다. 그지? 유리함이 저번에 했죠. 제한 능력자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은 항상 취소는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다? 빨리 표의자. 유리함이는 어떻게 하고? 가만히 두고 불리하면은 뭐 하면 된다? 취소. 그지? 그러면 누구는 좋다? 표자는 좋지만 누구는 불리해진다? 상대방. 그지? 자, 그래서 자, 그럼 자, 좋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 사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했잖아요. 효과는 결과는 안 나온다 했잖아요. 요건 요건. 그럼 사기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돼야 사기가 되고 어떻게 돼야 취소할 수 있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 했잖아요. 지금은 9월 달 11월 12월은 막 내용 알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좀 다른 학원 가면 뭐 하지 마라. 필기 하지 마라. 근데 필기는 어디에 가서 집에 가서 공부할 때 하는 거지. 뭐 하기 싫을 때 공부하기 싫을 때 집에서 아이 그 동영상 보면서 이게 필기하고 노트 정리하고 하는 거지. 학원에는 뭐 해야 강의는 선생 집에 가면 생각하면 동영상 있잖아요. 옛날에는 필기했거든. 와. 옛날에는 동영상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했다? 필기했거든. 왜? 선생 말하고 나면 끝난데 요즘은 선생 말하면 또 있대. 예. 왜? 뭐 유튜브가도 있고 뭐 노트는 또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노트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도 구한다. 막 이렇게 요즘 젊은 친구는 필기 안 합니다. 선생님 그 제발 한 판 딱 하고 지우지 마세요. 이렇게 딱 핸드폰으로 찍고 이러거든. 근데 막 어른들은 막 똥 빠지게 적거든. 그럼 집에 가서 보냐? 안 보거든. 그러면 공부를 고 필기한다고 공부가 안 된단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냐? 아니거든. 필기하고 듣고 이게 안 된다 이야. 그러면 어떠냐면은 젊은 친구는 필기 안 합니다. 요즘 가만 듣고 있거든.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20대 하잖아요. 20대 거의 95%는 동차 다 합격합니다. 근데 왜? 좀 이제 속되게 하면 뭐 여성이라고 해야죠. 주부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시장용으로 하면 아줌마가 잘 안 되냐 하면은 막 애착을 가지고 필기하거든. 그렇다고 머리가 잘 돌아가냐면 안 돌아가거든. 그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막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하지 마라 하잖아요. 하지 마라. 선생이 해라는 대로. 노트는 어디 가서? 집 가서 만들어라. 진짜. 잘 봐라. 기망은 속이는 행위, 일체의 행위를 무슨 행위를 한다? 기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잘 내는 게 침묵도 기망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무슨 목도? 침묵. 그럼 이제 뭐라 왜 침묵도 기망이가 되냐 하면 항상 근거를 대야 되거든. 여러분 법관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법관의 원리를 원칙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지? 그럼 침묵이 어떻게 하면 침묵도 기망이가 되냐 하면은 넉자 고지의 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 무슨 의무? 뭐 해줘야 할 의무? 알려줘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무슨 묵을 하면은 침묵을 하면은 기망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침묵, 침묵을 다른 말로 부작이라는 말 쓴다. 됐습니까? 행위하지 않는 거. 뭐 하지 않는 거? 행위하지 않는 거. 이걸 무슨 자기? 부작이. 침묵을 법률용어로 뭘 한다?
무작위도 기망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의무 있는 자가? 무슨 의무? 고지 의무. 이런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예? 막 하지 마.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새로운 단어 막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한 이제 오늘 이제 네 번째인데, 한 세 번째, 네 번째 하잖아요. 막 제가 다른 데서도 강의하고 이러면은 자기가 모르면은 이해 안 된다고 그러거든. 누가 모르면은? 자기가 모르면은 이해 안 된다고 그러고 알면은 쏙쏙 들어와요 이러거든. 이해 안 되는 걸 공부해야 시험에 합격한다. 쏙쏙 들어오는 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는데 이게. 이런 거 나온다 시험에. 무슨 목? 침묵. 또 기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늑자. 고지. 아니, 뭐. 그럼 침묵이라는 말로 시험 문제 나옵니까? 부작이라는 말로 나옵니까? 부작이. 그치. 아, 잘하네. 그 정도 하면 기억하면 된다. 이게? 어쨌든 기망에서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하거든. 됐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럼 이걸 이제 뭐 사기한 의사표시다. 이러거든. 했을 때, 그러면 표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딱 사기에서 욕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내겠네. 기망과 뭐다? 착오. 기망은 아까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무슨 행위? 기망의 행위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까 무슨 자기? 부자기. 부자기 하면 늑자. 무슨 의무? 고지 의무.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의 착오와 여러분 우리 저번에 주행 불일치 107, 108, 109 요 107, 요 108, 요 109 요 109 착오가 오리지널 착오거든. 109 착오는 저번 주에 했죠. 중요분의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야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했잖아. 그지? 요 109조 요게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이고 요 사기에서의 착오와 109조 착오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요거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해서 표자가 무슨 검 조금의 착오라도 있으면 무슨 검 조금의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의사표시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좋다. 민법에서 사기는 무엇 때문에 취소하느냐 하면은 상대방의 비정 상대방의 기망행위에서 표자가 자 중요하다.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 자 금방 다시 뭐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적 상태에서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취소한다 이게. 그래서 취소한다. 어떻게 해서? 그래서 느낌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유효하냐 하면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상태 하에서 다시 뭐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걸 자기 결정, 자기 선택, 자기 의사 이렇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법률 용어 중에. 금방 몇 개 이야기했노? 세 개 이야기해봐라. 자기 의사. 자, 그런 거 내오라는 게 이런 거 이제 딱 많이 적지 말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써먹는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슨 의사? 자기 의사, 자기 선택, 자기 결정. 이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하면은 도장이다. 도장 찍었다, 멋진다, 책임진다. 근거가 뭐냐 하면은 누구 의사? 자기 의사, 자기 선택,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멋진다. 그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민법 공부하면은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를, 됐습니까? 한 3천 단어를 배우거든. 몇 단어를? 삼천, 그지? 여러분, 근데, 할머니들하고,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면은, 자꾸만 젊은 친구들이 귀찮고 잔소리로 들리는 게 새로운 단어가 없다.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될수록 자꾸만 쓰는 단어가 줄어든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뭐 많이 보고, 책 많이 보고, 신문 많이 본다. TV 보지 말고 뭐 많이 보라고, 신문 많이 활자를 봐야 생각도 하고, 새로운 단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보면 늘 하는 게 밥 잘 먹었나 건강하냐 차 조심해라 늘 하던 거 귀찮잖아요. 근데 민법 공 법과목 모르다가 법과목 공부하면 새로운 단어 막 나오거든. 오이 그런 거는 아 저게 새로운 단어가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시험에 뭐 한다? 합격한다 이게.
선생님 이해 안 가요? 이러면, 그러면 이해 안 가면 저게 뭐구나? 규칙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라. 이해 안 가요? 딱 처음에 인터넷 같은데 처음에 질문 이해 안 갑니다 많이 해놨잖아요. 거의 시험 떨어집니다. 딱 보면 안다. 예. 알거든. 딱 안다. 시험에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 딱 보면 알거든. 선생은. 자,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기망행위로 인해서 뭐에 빠져서 사고에 빠져서 의사표시하는데 그래서 취소하는데 잘 살펴봐라. 왜 사기는 취소할 수 있겠냐면 아까 표자가 기준이다.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 기억해야지, 그지? 심리적 상태에서 의사표시. 그래서 항상 기망행위다 착오다 전부 다 누구 입장에 서서 생각하냐면 표자 입장에서 생각한다. 주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있다. 그래서 만약에 사기 강박, 만약에 딱 문제 보니까 사기 강박 문제다. 어? 무슨 강박? 사기 강박 문제인데 객관적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뭐 X 해야지. 무조건 주관적이 나와야 된다. 누구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 표자. 그래시 상대방이 기망행위로서 표자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하는데 요 착오는 누구를 기준으로? 표자. 그래시 여기에서 이 착오는 중요면서 됐습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고 손해가 발생하고 그 다음 또 여기서는 동기사회 착오할 때는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이런 말 써야 되거든. 동기는 마음속으로 맘먹은 걸 자기 혼자 맘먹은 걸 뭐라 그런다? 동기라 그러잖아. 여기서의 착오는 그래서 요건이 엄격하다 완화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대. 백구조보다. 그래서 여기서의 동기는 여기서의 착오는 동기상의 착오도 되고 무슨 상의 착오도 되고 동기상의 착오도 되고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번 주까지 한거 동기 나오면 무조건 표시되고 알려져야 법률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동기가 자기 혼자 마음을 먹고 어쩌고 아무리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법률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떤 행위가 있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착오는 무슨 상의 착오도 되고 동기 상의 착오도 되고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도 무슨 부분이 아니어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도 되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도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백구조 착오에서는 뭐가 발생? 세 번째 손해가 발생이 됐잖아요. 여기는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시험 문제 보이고 있습니까? 딱 나오면 사기에서는 기망과 착오를 가지고 내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무슨 적? 주관적. 연결하는 거는 무슨 적? 주관적이지. 객관적 어쩌고 저쩌고 객관적 인간관계 어쩌고 저쩌고 하면 OX X 나오나 이게.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시스템. 공부 자꾸만 하다 보면 뭐가 포인트인지 보이거든. 그냥 책 쭉쭉쭉쭉 하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11월 12월은 뭐 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시스템 하는 거. 그것만 하면 공부는 쉽게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골 때리기 어렵게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골 때리기 어렵게 해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대. 왜냐하면 공부하는 방법이, 지금은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법과목 통달한 사람은 선생은 책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통달했거든. 거의 도통인 사람이잖아요. 깨달은 걸 주니까 책보다 훨씬 낫거든. 근데 사람들은 막 책 보고 있대. 이 책 일단 하고 난 뒤에 책을 이제 보는 거지. 선생은 그걸 요약해서 딱 알짜배기만 주는 거잖아요. 그럼 살 붙이려면 책 봐야 되거든. 동기상의 착오도 되고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뭐가 발생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래서 백구조 착오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걸 무슨적 불이익이 없어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이게 중요하다. 불이익이 없어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네. 또 되고 근데 아까 백구조 착오는 중요하면서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만약에 무슨 과실이 있으면 중과실이 있으면 원칙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치? 무슨 과실이 있으면 중과실. 만약에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않고 대장 뭐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않고 등기부 확인해 보지 않고 뭐 대장을 확인해 보지 않고 했는데 나중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임이 판명되었다. 중요분의 착오지만 무슨 과실이 있어 가지고 중과실이 있어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중과실은 저번에 했죠. 관청 대장 등기부 넣으면은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이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심지어는 뭐가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 상대방. 무슨 방? 상대방. 그래서 이 효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 했다는 걸만 뭐 하면은 입증하면. 끝. 다 끝났다. 이게 큰 줄기다. 예. 그럼 시험 문제 딱 나오면은 사기에서는 기망과 뭐 착오를 가지고 내지. 그 다음에 또 항상 무슨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주관적. 그치? 누구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 표자. 그래서 여기서의 사기에서의 착오와 백구조 착오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치? 오케이. 그럼 여기서 또 여기서 잘 내는 거는 뭘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요거 가지고 잘 낸다. 요거 뭐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무슨적 불이익이 없어도 경제. 근데 사기를 가지고 취소하려면은 표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만 사기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네. 왜 그러냐 하면은 형법에도 사기가 있거든. 무슨 법에도? 형법. 여러분 형법은 공부해 보면 민법보다 훨씬 쉽대 이게. 뭐 진도에 신경 안 쓰고 하니까 여러분 그죠? 절도제, 강도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기제, 강도제, 뭐 횡령제. 여러분 배임은 저번에 103조 했잖아요.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를 발생시키면 무슨 죄? 배임죄. 그지? 일단은 여러분 그걸 재산제라고 한다. 이게 절도제, 강도제, 횡령제, 그 다음 뭐 배임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무슨 죄? 사기죄. 이 전부 다 뭐로? 재산제라고 그러거든. 무슨 죄? 재산. 그럼 뭐를 하냐면은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무슨 권을?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처벌한다, 국가가. 이게 재산제라고 그러고, 뭐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타인의 재산권. 근데 요 세 개는, 됐습니까? 요 세 개는 남 거를 뭐, 내 거로 한다, 이게. 남 거를 내 거로 해가지고, 뭐, 상대방이 재산권 침해해가지고, 누구 거를? 남 거를. 이걸 불법 영득이라 한다, 이게. 무슨 영득? 불법 영득. 그치? 이거는 꼭 자기가 안 해도, 누가 안 해도? 자기가 안 해도 손해를 발생시, 이거,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남 거를 내 거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뭐를 발생? 손해. 요거는, 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그 사법시험이나 이런 데서 잘 나오거든. 남 거를 누 거로 안 해도, 내 거로 안 해도 뭐를 발생하게 만들면, 손해를 발생하게 만들면 이거 처벌받는단 말이야, 이게.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를 발생시키는 죄. 요건 배임죄, 배임죄는 이제 알겠죠. 그지? 의무 나와야 되잖아요. 그지? 그럼 요거는 남 거를 누구로 한다? 내 거로 한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절도는, 됐습니까? 절도하고 강도하고 어떻게 다르겠노? 아니다. 아니다. 남 거를 내 거로 하는데 다치게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됐습니까? 타인의 의사를 제압하고 내 거로 하면은 그럼, 제압하지 않고 내 거로 하면 절도, 제압하고 내 거로 하면 뭐 강도. 그럼 절도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노? 소매치기. 어디에?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아저씨가 예쁜 아가씨 쳐다보고 있대. 이게 예쁜 아가씨가, 이제 형법은 원래 그런 것 많이 있거든. 예쁜 아가씨가 뭐를 입고?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반주가 보일동 말동 하거든. 아저씨가 거기에 막 혼이 빠져 있단 말이지. 뭐가 빠져가지고? 혼이. 그러면 알거든. 아가씨 제발 오래 가라.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지하철 있는데 아가씨 제발 오래 가. 왜냐면 그래야 그 아저씨가 혼이 빠져 있을 때 무슨 가락 두 개로? 손가락 두 개로
아예 면도날도 필요 없다. 무슨 까락두개로? 손가락두개로 뒤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무슨 짝, 살짝, 이거 절도지. 그 아저씨 의사에 반해서 살짝 의사 제압하지 않고, 예? 무슨 짝, 살짝, 이게 무슨 또 절도고. 됐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뭐 타투 때문에 뭐 용문신, 가짜 용문신도 나타나네요, 그지? 그 옛날에는 몸에 용문신만 쫙 보면 쪼려잖아요. 아가씨가 딱 지나가는데, 아가씨 10만원만 줘. 아저씨 왜 줘요? 아니, 달라면 주는 거지 말면 돼. 아저씨가 내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줘요? 하니까 아저씨가 우통을 확 벗으니까 용문신이 쫙 나오더라, 이게. 그래서 쪼려가지고 줬다. 그건 강도. 간단하게 타인의 의사를 제압하지 않고 불법 영덕 하면 뭐? 절도. 타인의 의사를 제압하고 매끄러 하면 뭐? 강도. 강도. 강도는 강제로 의사를 제압하고, 그래서 강도, 절도, 도, 도, 강도, 도. 그치? 딱 이게 형법은 거기에다가, 됐습니까? 흉기 하면은 특, 흉기, 야간, 2인 이상 하면은 뭐 특수 이런 말 붙인단 말이지. 응? 하면서 죽이려고 했다. 특수, 강도, 뭐, 그 다음에 하면서 뭐, 아가씨니까 막 덮쳐가지고, 욕쟁이 발에서 했다. 그럼 특수, 강도, 강간, 막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이제 법을 공부하면은 요건이 중요하다. 이 말이지. 뭐가 중요하다? 아무 때나 이렇게 막 느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딱딱 이게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딱딱 이런 게 돼.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래 돼야 합격한단 말이지.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지금은 시험이 두리뭉실 하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대. 근데 이제 어쨌든 요거는, 불법, 타인의 물건을 내 거로 함으로써 타인의 재산권을 뭐 하는 거고? 침해하는 거고. 요거는 꼭 불법 영덕 안 해도 형법에서 사기자 마찬가지다. 상대방이 무슨 행위를 하고, 기망 행위를 하고, 표자가 착오에 빠져서 재물을 교부하게 한다. 누구?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게 해도 사기다.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안 가면 이익 제공함으로써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인데, 어디에서는? 형법에서는. 그래야 사기니. 타인에게 주게했을 때도 뭐다? 사기죄로 처벌한다, 이걸. 그럼 기망에 착오에 빠져가지고 그 물건을 자기에게 주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거지. 꼭 자기한테 안 주고 다른 사람이 주게 해도 뭐 한다? 사기죄로 처벌한단 말이지. 그래서 형법에서는 뭐? 재산 죄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그래서 요게 잘 나온다는 거지. 민법은 뭐? 손해 발생하고 관계 없이 취소하는 이유? 심리가 나와야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 한 거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이지, 손해 발생해야 취소하는 게 아니다 말이지. 형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발생?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이 막 누가 물어보면 법공무원이 야 이게 사기로 그럼 쳐놔야 되겠다. 일단 뭐 속였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게 아니고, 속여가지고 내가 뭐가 발생? 손해를 입어야 사기죄. 아무리 그 사람이 내 속이는 행위 해도 내가 뭐를 발생한, 내가 뭐를 입지 않았다면,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그 사람 사기죄로 집어넣을 수 없다. 콩밥 먹일 수 없다는 게 형법에서는. 그래서 이게 민법에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단 말이지. 형법에서는 뭐가 발생해야 되지만, 손해가 발생하지만, 민법은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취소하는 이유가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 그치? 끝.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형법에서는 손해가 발생해, 민법은 취소하는 이유가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착오에 빠지게 되냐 하면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 상대방. 그래서 누구의 잘못을 훨씬 크게 생각한다? 상대방. 그래서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러면 여러분 취소하면은 무효가 되잖아요.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하면 누구만 불리해지노? 상대방. 그죠? 상대방은 될 수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되니까 누구는
불리해진다? 상대방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잘 내는 게, 요 또 잘 내는 게, 어쨌든 기망이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하면 취소해가지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고, 그 다음 또 기망이가, 상대방의 기망이가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됐습니까?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취소하고 아무 일이 없어, 부당이득,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하고, 또 기망이가 만약에 불법행위 성립하면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한 개의 행위에 대해서 몇 번 상대방한테 무효로 하면 아까 누구는 불리해진다 했다 빨리 상대방 누구는 좋지만 표자는 좋지만 이미 그러면 취소해가지고 부당이득 없었던 거로 해가지고 이미 상대방에게 한번 책임을 물었는데 또 기망이가 만약에 불법행위 성립한다면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무슨 게 함께 행사할 수 없다. 둘 중에 몇 개, 한 개 꼭 기억한다. 그거 잘 나온다. 그래서 기망이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해서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병정적으로 함께 행사할 수 있다. 너무 OX, X 그거 잘 나오는 거지.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책에 있을 텐데 그지. 그냥 뭐 그다음에 뭐 우리 판례 좋은 판례가 많은데 지금은 여러분 판례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된다. 지금 판례 가지고 하면 어렵다. 지금 판례 가지고 이 판례는 언제쯤 해야 되냐면 한 5월 달이나 어느 정도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난 뒤에 판례를 봐야 이게 하지. 지금은 판례 보면은 미쳐버립니다. 하고 이게 뭐, 머리 아직 체계도 안 썼는데 판례 보면 안 된다, 지금은. 지금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다음에 어쨌든 기억해 놓자, 그제? 만약에 여기에서 기망이가 불법행위 성립하면은 취소하고 부당이득과 무슨 게 함께 병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너무 OX, X, 그제? 되겠습니까? 예. 자, 요거 하고 이게 이제 뭐 사기고. 사기 됐습니까? 그냥 사기에서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기망과 아까 요건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지? 기망과 뭐 착오. 근데 백구조 착오와 사기에서 착오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연결하는 거는 아까 무슨적 주관적 인과관계인데 객관적 나오면 사기 강박에서 객관적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OX X 그지? 그다음에 강박도 마찬가지다.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하는데 똑같다 구조가 상대방이 무슨 행위를 하고 강박 행위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기 강박하면 두 가지 기억한다. 기망과 착오. 강박은 저런 거 외워야 되지, 그지? 강박은 강박행위와 무슨 행위와 강박행위와 무슨 심 공포심, 그지? 매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그럼 요 공포심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표자, 주관적, 무조건. 그래서 됐습니까? 그럼 상대방의 공포심을 잃을 수 있는 일체 행위로 그냥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강박은 실현 불가능한 것도 강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용어를 쓰잖아요. 실현 불가능한 행위도 강박이 될 수 있다 하면 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실현 가능 유무는 묻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다시 뭐 실현 가능 유무는 묻지 않는다. 이 말은 실현 불가능 행위도 강박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나가는 말로 상대방이 지나가는 말로 야 너 내일 가다가 벼락 맞을 거야 했는데 그 표자가 소심하고 됐습니까? 소심한 사람이다. 근데 가다가 뭐 해가지고 쪼려서 의사표시했다. 뭐해서? 누가 가다가 야 벼락 맞을 거다 하는데 벼락 맞을 비도 안 오는데 벼락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데 혹시나 날 벼락 맞을 거다 쪼려가지고 의사표시했다 그때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입증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적이라는 말 쓰고 있다? 주관적 끝 다 끝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자 그러면 요거 그럼 여기서는 요거 가지고 이제 이거 이제 하고 이게 된 상태에서 이제 뭐 판례도 보고 이게 만약에 확실하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판례를 보면서 아 이게 이제 판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어떻게
심화하는 거지. 이제 완벽하게 살도 붙이고 이게 된 상태에서 뭐 팔레고 먹어 봐야지. 처음부터 보면은 이게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 팔레인지 이게 뭐 이게 간단 말이지. 근데 막 사람들은 막 뛰어거든. 그럼 팔레 보면 뭐 기막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 차고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 전체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 막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학원에서는 일단은 이런 강의 들을 때 요 시스템. 그럼 요건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 시험 문제 나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예, 기본이야. 이거 좀, 그럼 시험은 항상 조금 복잡한 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지. 이게 뭐냐면은, 요게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이고, 그럼 뭐를 가지고 내냐면은, 제3자연 사기. 제3자연 사기 강박.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무슨 자? 제3자. 자, 갑니다. 그럼 자, 갑이 을에게 의사 표시하잖아요. 그지? 자,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아까 오리지널은 누가 기망행위 했습니까? 상대방이, 그지? 먼저. 무슨 저? 먼저. 근데 상대방이 기망행위, 강박행위 하는데, 근데 요 상대방이 하기 전에, 됐습니까? 요 상대방 대신에 상대방 이외 사람이 이걸 제3자라고 합니다. 제3자가 무슨 행위를 하고, 기망행위, 강박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차고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됐습니까? 의사표시했단 말이지. 에? 어떻게 했노? 자, 오리지널은 취소할 수 있다 했잖아, 무조건. 와,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기망행위, 강박행위로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판단 하에서 의사표시, 그럼 차고나 공포심에서 빠져가지고 완전하지 못한 상태 하에서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사기 강박하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빨리 취소할 수 있지. 왜? 계약한 사람으로부터 당했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누구? 계약, 제3자가 기망하고 표자가 차고에 빠져가지고 의사표시는 누구하고 했냐면은 을하고 했단 말이지. 됐습니까? 예. 그러면 효과. 제3자와 상대방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지. 제3자와 상대방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시 뭐? 제3자와 상대방이, 요 상대방이란다, 을. 제3자와 상대방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 표자가 뭐가 얇아가지고, 기가 얇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속았다, 속았다는 걸 가지고 취소하게 되면 그 불이익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상대방.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지. 그런 경우는 누가 책임져야지? 표의자. 그대로 뭐하다? 유효. 제3자와 상대방이 관련이 없다. 누가 책임져야지? 표자. 그래서 뭐하다? 유효. 자, 그럼 좋다. 저번주에 했잖아요. 상대방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저번에 있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로 추정한다 했잖아. 그지? 추정한. 자, 불분명하면 추정합니다. 자, 원칙은 추정합니다. 원칙은 추정. 그럼 상대방 모르고 있으니까 누가 책임져야지? 빨리 표의자. 그래서 원칙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렇게 하다. 이게? 유효라는 말 안에는 무슨 방은 모르고 있다? 상대방 모르고 있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단 나오면은 뭐를 가리킨다? 예외. 자, 단, 제3자의 기망행위를, 제3자의 기망행위를 누가 알았거나, 기망행위를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이걸 뭐라 그런다? 악의. 또는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게. 여러분, 취소하면 누가 줬노? 빨리. 표의자. 그래서 상대방의 악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표의자. 다 끝났었네. 됐습니까? 그래서 제3자 사기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저번주에 비진이 107조하고 똑같이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고 있다 뭐? 취소. 모르고 있다 뭐? 유효. 알고 있다 뭐? 취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오리지널 사기강박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데 이런 요건 갖추고 있으면 왜? 의사표시하는 사람에게 당해가지고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완전하지 못한 심리 빨리 상대방. 그래서 무조건 언제나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제3자 사기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알고 있다 뭐? 취소. 모르고 있다 뭐? 유효. 알고 있다 뭐? 취소.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금은 쉽잖아요.
갑월병으로 너무 띵하거든. 무조건 세 명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어, 기망한 사람하고 계약했다. 뭐 오리지널. 용어는 기망한 사람, 기망을 당했는데 기망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 계약했다. 뭐 제3자 사기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설명해도 갑을병 넣으면 이게 오리지널인지 제3자인지 이것도 그냥 갑을만 넣으면 되는데 갑을병이 나온단 말이지. 그래놓고 선생님이 이해가 안 가요 이러거든. 그럼 마음속으로 찔빵한 게 이러지. 선생님 사명이 나오면 제3자 사 아니 이것도 갑을병이는 나온단 말이지 이게. 되겠습니까? 예. 자꾸만 선생님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면은 선생님 띨빵이에요 띨빵이에요 이거하고 하고 똑같다. 아는 사람도 많다. 그걸 자랑이라고 선생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는 띨빵이에요 띨빵이에요 하고 똑같다. 이게 아는 사람도 많다. 다 모르면은 괜찮는데 그럴 때는 자꾸만 해가지고 딱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왜냐면 왜 어려우냐면은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어려운 거지. 적게 하면 안 어렵다. 이해간다. 천천히 천천히. 언제까지 알면 되냐면은 머릿속에 아 9월달까지만 다 알면 된다. 언제까지만? 9월달. 지금 알려고 하면 모르지. 그냥 주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가 많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 특징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천천히 가면 된대. 예? 아. 그래서 자 다시 기망한 사람하고 계약했다. 무슨 진할? 오리지널.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기망 당했는데 기망한 이외 사람과 계약했다. 뭐 제3자 사기. 그러면 무슨 방이?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하고? 유효. 알고 있다. 뭐 취소. 그럼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의자. 자, 근데 만약에 요거는 뭐냐면은 두 개로 무슨 방,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일 때 그렇고,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요거,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고 있다 뭐? 취소. 근데 무슨 방,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하면 없는 단독행위에서 제3자 사기는, 제3자의 사기는, 너무 많이 하지 말자, 그지? 사기강박은. 그럼 자, 속았습니다. 취소하더라도 불리기 돌아갈 무슨 방이 없다. 상대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제3자 사기는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끝. 그래서 안에 내용 많이 알 필요 없다. 요거 알면 끝. 그래서 딱 사기 강박 하면은 자 시험 문제 무슨 치? 일치. 그래서 외형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 하면 무슨 강박? 사기 강박. 사기 강박 하면 몇 단의 고의? 2단. 사기는 몇 가지 요소? 두 가지. 기망과 뭐 차고. 특히 기망에서 침묵도 기망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맞습니까? 늑자가 나와야 되겠네. 무슨 의무? 고지 의무.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의 착오와 사기에서의 착오와 백구조 착오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지? 여기는 무슨 금? 조금. 무슨 금? 조금. 주관적 심리. 그지? 그 다음에 강박은 실현 불가능에도 강박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무슨 심? 공포심. 무슨 적? 주관적.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죠? 여러분 고소고발이 강박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고소고발이 강박이 되지 않으려면 목적도 정당 수단도 정당 그거 두 개 잘 된다. 다시 뭐 고소고발이 금방 뭐래 너? 고소고발이 강박이 되지 않으려면 뭐 목적과 수단 두 개 다 정당하면은 강박이 되지 않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수단은 정당해도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목적은 정당해도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고소고발이 강박이 될 수 있다. 그런 거 가지고 낸다 다음에.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면서, 자, 그래서 그죠? 뭐, 우리 책,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그죠? 뭐,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만약에, 응? 여기서
여러분 원래는 상대방이 기망행위해야 오리지널이지, 그지? 그러면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기망행위하고 표자가 착오에 빠져서 상대방하고 의사표시하면 제3자 사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의 대리는, 항상 대리는 상대방하고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인이 기망행위했다. 다시 뭐, 대리인이 기망행위했다. 제3자로 갑니까? 오리지널로 갑니까? 오리지널. 그러면 표자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근데, 여러분 종업원이 기망행위했습니다. 누가 기망행위했다? 종업원. 종업원을 뭐라고 하냐면 피용자라고 한다. 무슨 자? 피용자. 종업원은 제3자 사기로 본다. 이건 피용자가 기망행위했다. 제3자. 그럼 무슨 방위? 상대방이 모르고 있을 때는 그대로 뭐? 유효. 알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누가 기망행위했다? 빨리. 대리인. 대리인은 제3자 사기가 아니라 무슨 방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상대방이 한 거나 마찬가지다. 대리인은 상대방이 대리인. 그러면 이거는 뭐 표자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뭐 하고 대리인이 사기한 기망한 사실을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그런 거.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거지. 100페이지 밑에 핵심 판례. 그죠? 우리 책은 판례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이번에는 거지. 나중에 요거는 한 언제쯤 보면 제일 좋냐면은 1월, 그러면 11월, 12월 끝나고 1월, 2월 끝나고 한 3월 달 돼서 판례 쫙 한번 책 보면은 끝내주기 좋은 책이다, 우리 책이. 판례가 많이 돼 있다. 그래서 그 100페이지 밑에 핵심 판례 찾았습니까? 예. 네. 자, 핵심 판례 보면 그 위에 거, 그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위강박한 경우 끊고 자주 끊어라. 쭉 줄 치는 거 싫어한다 했다. 끊고. 경우, 상대방이, 그, 자, 제3자 사기잖아요. 그제? 그럼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여 끊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대리인 등, 즉, 상대방의 대리인이 하면은 제3자 사기로 갑니까? 오리지널로 갑니까? 오리지널. 그러면 표자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있는 자의 사기강박은 제3자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고 간단하게 무슨 진할 사기강박? 오리지널 사기강박으로 표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상대방이 대리인이 사기한 경우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건 계속건 뭐 그 또 이제 뒤에 상대방이 알았건 몰랐건 표자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또 밑에 판례 한번 보자. 계속 막 거의 비슷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자, 여러분. 상대방이 아닌 자가 기망하면 원래 어디로 가야 되노? 제3자 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그럼 이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기망하면 제3자 사기로 가야 되는데, 그럼 상대방이 아닌 자인데, 상대방이 대리인이다 하면은, 이건 무슨 진알이고? 오리지널이고, 근데 아까 상대방의 종업원이다 하면 뭐로 본다? 제3자. 이거는 이제 제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지? 잠깐만 한번 보는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끊고, 그럼 110조 2항 제3자 사기에서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자란, 자, 그럼 아까 있죠. 제3자에 해당하면은 누구에서 결정하러 빨리? 상대방.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아닌 자가 기망했는데 제3자로 볼 수 없는 사람 대표적으로 아까 누가 있었노? 대리인 했을 때는 제3자 사기가 아니고 무슨 진할로 가노? 오리지널. 그치? 근데 거기서 110조 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자란, 이 말은 이거는 제3자로 본다? 상대방으로 본다? 빨리. 상대방으로 본다. 뭐로 본다? 국어 잘해야 된다. 국어 못하면은 민법은 엄청나게 어렵다. 끊어야 된다. 그 의사표시관은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자, 그러면 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대표적으로 누구 있노? 빨리. 대리인. 그러면 이거는 제3자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한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한 거나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나 상대방의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어디에 제3자에 해당한다. 읽어도 띵하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가르쳐주면 그러면 이거 이제 이때 이제 선생님이 필요한 거지. 아까 그냥 간단하게 상대방이 한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대리인이 했다. 무슨 진알로 본다? 오리지널. 사용 언제나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아까 상대방의 종업원이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는 뭐 종업원이 기망행위 했다. 뭐 제3자 사기로 해서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냐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알고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지금은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굉장히 그거 중요한 판례다. 그거 101페이지 짱짱짱. 근데 이번에는 시험 문제 안 나왔다. 그 위에 표해놓고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한다. 이게 그거는 이거는 한 언제쯤 하냐면 저는 5월달 때쯤 한다. 이게 지금 하면 미쳐버리거든. 이거 혼돈이 와가지고 되겠습니까? 머릿속에 흔들리면 안 되거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강박 그다음 쭉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지 그게 어디를 또 보냐면 막 그런 거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챙겨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은 뭐 사기든 강박이든 인간관계 어쩌고 저쩌고 주관적 객관적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주관적 객관적은 절대로 없다. 무슨 적? 객관적 절대로 없고 그 다음에 아까 강박행위도 실현 가능 유무는 묻지 않는다. 불가능행위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고 공포심은 누구 입장에서 생긴다. 표의자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고소고발이 위법성이 없고 강박이 되지 않으려면 몇 개가 정당해야 빨리 두 개 모두 두 개 뭐 모두 근데 어느 한 개가 정당하지 못하면 무슨 행위에 해당한다? 고소고발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면서 넘어갑니다. 너무 많이 설명했다. 그지? 그 다음에 104페이지 의사표시 효력 발생으로 갑니다. 무슨 표시 효력 발생? 의사표시 효력 발생. 가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겠다.